무겁던 일이 서서히 실마리가 보이고 뭔가 해결이 날것 같고 자꾸 내 주변에 사람이 모여. 뭔가 될것 같아. 나 이제 한 방이야. 막 이러면서 딱 업이 되죠. 느낌에 기운이 막 차오르는 걸 느낄 때 무당을 한 번은 만나 주세요. 만나서 들어보세요, 얘기. 안녕하세요. 누구나 인생에 세 번의 큰 기회는 와. 그거는 정설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. 그세 번의 큰 대운이 들어오는 걸 우리는 뭐 30년 왕운, 20년 왕운 이렇게 표현하고 대운 들었다고 하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56세의 왕운이야. 그러면은 벌써 55세 전 해에 찬바람 부는 음력 9월쯤부터 계절이 절기가 바뀌는 시절부터 대운의 징조가 보여. 대운의 징조가 뭐가 있겠어요? 묵었던 일이 서서히 실마리가 보이고 뭔가 해결이 날것 같고 자꾸 내 주변에 사람이 모여. 뭔가 나한테 좋은 기운을 줄것 같은 사람이고 평소에 내가 알았던 사람보다 레벨이 높아.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호의적이야. 괜히 기분이 막 좋고, 뭔가 될것 같아. 나 이제, 한 방이야. 막 이러면서 딱 업이 되죠. 느낌이. 기운이 막 차오르는 걸 느낄 때, 무당을 한 번은 만나 주세요. 만나서 들어보세요, 얘기를. 왕운이 들었어. 20년 왕운이야. 뭐 30년 왕운이야. 50년 왕운이야. 이런 식으로 뭔가 일단 대운이라는 얘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영감을 들어보세요. 두 번째,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? 하고 진짜 솔직하게 물으세요. 근데 무조건 뭐 제일 퍼펙트한 거는 운맞이 굿이죠, 물론. 근데 그 굿이 운맞이가 뭐그 정도 되면 일단 소갈비도 엎어야 되고 뭐 통대주도 엎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의 경비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아무 때나 할 만큼의 여유가 충분하진 않잖아요. 우리 꽃님들, 일반 사람들은. 그러면 내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건 일단 입조심 말조심을 한다. 말로다가 다된 밥에 재 뿌릴 거 없고, 그리고 저 사람이 귀인인 거는 같아. 그리고 나한테 뭐 투자를 한다 뭐, 야, 너 우리 회사에 들어와봐. 뭐 내가 너한테 10억, 100억 투자할게. 막 이런 말이 오갈 때, 야, 나 있잖아. 나 누가 나? 100억 준대, 50억 준대, 10억 준대. 말로 털지 마. 그야 조용히 지켜보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조상님들이 계시다면 나이 불쌍한 조상 자수성가 한번 밀어주십시오 하는 그 따뜻함. 그러면서 제사나 뭐 조상에 대한 게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들은 자손된 도리로 하세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적은 돈으로 그나마 간절함을 전하시려면 촛불이라도 켜. 이제 그런 부적. 대운 들어왔을 때 대운을 받는 부적. 항상 호사 담화라는 게 있잖아. 좋은 일에는 마가 껴. 그러니까 나쁜 걸 막는.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좋은 것들을 받지만 마가 들어오는 거는 적어도 방패라도 쓸수 있는 부적이라도 좀 본인한테 투자를 하시고. 그리고 문간에 소금이라도 좀 이렇게 양쪽에 담아놓고. 들어온 기운 들어왔을 때 털게. 그리고 장례식장이나 어떠한 상문에 조금 몸을 사리고. 이해했지? 근데 이런 거는 적은 금액과 적은 노동으로 그래도 가성비를 높인 테크닉이라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만 진짜 내 인생에 딜을 하고 싶다.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왔는데 보통 첫 번째는 다 잊어먹어. 어릴 때 오니까. 20대에도 대운이 와요. 그러니까 뭐 서울대 갈 수도 있고 갑자기 뭐큰 어떤 대학교에서 좋은 기회가 오고 이런 거는
20대 라인에서 한 번씩은 다 와, 우리 다. 근데 그냥 몰라. I don't know. 그냥 스쳐버리지. 근데 이제 두 번째는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 상간에 두 번째 기회가 옵니다. 요 때는 경제적으로 그래도 밥벌이 좀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내가 어느 이런 신가물에 약간 눈을 뜨는 시절이 있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. 그 다음에 말년의 마지막 퍼펙트한 게 5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까지가 인생의 마지막 말년의 대운이야. 이렇게 세 번의 운이 온단 말이야. 중년을 놓쳤으면 중말년부터 70대 그 라인에는 쏟아부어야지. 그때는 정말 완벽하게 조상 한번 대접하고 조상을 제끼고 나야 대운을 받는 거지. 이게 연타로 하는 거죠. 이거는 이제 거액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. 내가 한 단계, 두 단계 올라가는 인생을 생각한다면 그 거액을 투자하는 게 아깝진 않다고 봐요. 그래서 결론은 무당한테 한번 정도는 점을 보고 찝찝하면 두 명, 세명 봐서 여러 선생의 말을 조언을 좀 걸러 필터링해서 듣고 내 직성에서 어떤 강렬한 팩트가 있는 식스센스가 느낌이 빡 오면 죽으세요. 다시 오지 않습니다. 그 기회는 인생의 완벽한 기회는 누구나 세 번이야. 놓치지 마십시오. 왜? 놓고 하는 자가 문을 여니까. 두드려라. 열릴 것이다. 사랑하는 꽃님들, 진심으로 조언을 했지만 결론은 경비가 발생하네요. 어쩔 수 없네요. 그래도 소소한 정성으로라도 나의 운을 한번 움켜쥐는 그런 애틋함이라도 가져봐야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는 맛이 나지 않을까요?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